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나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6426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7일 11시 3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나리 6%대의 현재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나는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신용카드나 뭐 휴대폰이나 이런 이제 간편결제까지 이런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종합 PG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2월 달에는 가상자산의 결제 서비스까지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지난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 좀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라든지 이런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언택트를 통한 이제 결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다나리 거기에 수혜주가 좀 됐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달이나 아니면 뭐 택배나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간편 결제나 이런 이제 언택트를 통한 결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다날이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확산,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또 수혜주로도 지난해 또 부각이 됐었던 요소들도 있었죠.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확진자 증가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12명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1일 확진자가 갱신될 뻔했어요. 갱신될 뻔했는데 갱신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많았던 신규 확진자가 1240명이었나요? 뭐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갱신이 될 뻔했죠. 왜냐하면 요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게 좀 전파나 감염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요소 때문인지 다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인 이 다날로 오늘 좀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다날이 좀 악재가 많았죠. 이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코인이 원화시장에서 뭐 상장 폐지도 또 되기도 했었고, 그런 요소 속에서 계속 좀 흘러내렸고 주가도 이제 방향성이 하방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이 흐름들을 되돌릴 만한 어떠한 요소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라고 봤는데, 오늘 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에서 진단키트 관련주 뿐만 아니라 이 전자결제 관련주 쪽으로도 이 수급이나 이런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지금 이 1200명대인데 이 흐름들이 오늘 뭐 1300명, 1400명대 뭐 이렇게 또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전자결제 관련주, 그동안에 관심 받지 못했던 이 전자결제 관련주로 하여금 추가적인 수급 유입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한 2, 3일 정도 안에 이 흐름들 안 잡히면, 확진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한 2, 3일 정도 좀 지켜봤는데 확진자가 그래도 안 줄어든다, 그러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강력한 단계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뭐 한 10시까지 영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상향 조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뭐 10시 뭐 아예 그냥 들어가서 먹는 것 자체,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먹는 것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시나 이제 배달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언택트 결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이제 다날의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오히려 단알의 주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오늘 이 상승이 진짜 찐반등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실 이제 뭐 단알이 하방 곡선을 좀 타고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방향 자체가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호재가 있어도 크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응을 하지 못했던 모습이고, 설령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발성 반등으로 그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이 상승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동안에 이제 다나리 이렇게 하락 흐름들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이 추세선 하단에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상승이 바로 이 상단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즉, 오늘의 상승을 통해서 지금 이 시세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면, 그동안에, 지난 3월 달부터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이어왔었던 이 하락 추세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추세로 돌아가는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한 500만 주 터져요. 뭐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아닙니다만은 확실히 최근 거래량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죠. 이렇게 상승하면서 거래량 터지고 하락하고 횡보할 땐 거래량 안 나와요. 올라갈 때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는 점에서 이 매수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1분봉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잘 보시면 1분봉, 봉 하나가 1분짜리거든요. 다 매수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죠. 이 빨간색 거래량이 더 많다는 거는 이 종목을 사서 끌어올린 그런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좀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흐름에서는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서 끌어올리는 사람은 있는데 나가는 그런 이제 물량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조라고 한다면, 이 기조의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상으로 추세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거래량 형태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오늘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도 크게 증가가 됐고 한 모습이다 보니까 충분히 오늘 종가상으로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돌파가 되게 되면 그동안에 저항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들이 앞으로는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돌파 이후에 뭐 내일이나 내일모레 좀 쉬어간다거나 한번 정도 숨고르기를 한다면 이전에 강한 저항대였던 이 구간은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더 주가가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중요한 오늘의 돌파이고, 그리고 내일 만약에 쉬어간다면 한 6천 5, 600원 정도가 앞으로 좀 지지 라인으로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돌파 진짜 추세를 전환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하락 흐름들의 이제 방향 전환과 함께 추세 전환과 함께 찐반등으로 가는 그런 이제 그 초입 구간이 되기를 간절히 좀 바래 보고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도 이 추세 전환 이후에 상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회복을 좀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 나가서 추세 전환을 해야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분들도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돌파가 되고 나서 안착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매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세워보고, 뭐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좀 낸다든지, 좀 떨어지면 뭐 손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돌파만 확인된다면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신규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또 도모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규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 그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도 드디어 지긋지긋한 하락에서 벗어나서 이런 이제
그동안의 낙폭을 좀 만회해 주는 가운데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이렇게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의 이 다날이 지난 6,000원대 이 밑으로 시작을 해서 이 밑에서부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또 담아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정말 여기 밑에서 열심히 사들였어요. 지난 이 페이코인 상장 폐지됐다라고 했던 6월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정말 이 꾸준히 사들였거든요. 예, 꾸준히 이때 막 46만 주씩 사들이고 그리고 계속 사들였는데 오히려 오늘 상승을 이용해서는 좀 차익 실현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인들 동향도 좀 보기는 봐야 되겠고 얼마나 나올지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동안에 이 밑에서 사 모았던 외국인들은 오늘 상승을 이용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고요. 반대로 또 투신 쪽에서는 오늘 상승 이용해서 또 단기나 단타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얼마를 5%를 가든 7%를 가든 10%를 가든 이 위에서 끝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일이 있고 내일 모레가 있고 다음 주에서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찌됐던 이 상승 흐름들 계속해서 유지해서 종가까지 유지되고 다 이번 주에 이렇게 좀 안착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 기회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추세 전환하고 있으니까는요, 뭐 힘내시고요. 아직 돌파만 되게 된다면 이번 주나 뭐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얼마든지 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고생은 끝나지 않았나 찐 바닥은 확인하고 이제 제대로 좀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초입 구간이 오늘에서야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항상 이제 6천원 밑으로는 좀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이전에 말씀드렸다가 뭐 거래량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가 오늘 또 다시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한 7,000원대가 좀 저항이 될것 같긴 하네요. 7,000원대 정도가 좀 저항이 될것 같고, 여기를 넘어서게 된다면은 이제 한 7,700원대 정도가 2차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구간구간에 쌓여있는 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만큼, 1차적으로는 7,000원, 2차적으로는 7,700원 정도에 저항이 될 만한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에요. 이슈 종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십시오.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있죠? 무료 추천주가 필요하시면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코너를 활용해 보세요. 누구나 다볼수 있게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는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을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그날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주도 테마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분명히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다날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